그게 공감이 안 돼? 예. 와, 너 진짜 공감 능력 진짜 쓰레기구나. 만나봅시다. 김모노 씨. 우아했던 무대 중에 하나였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아니 잠깐만, 김노모 영상 떴나? 김노모? 뭐? 김모모야? 노모 영상 떴나? 저 뗐다. 노모 영상만 보는구나. 저 뗐다. 이거 진짜 좋은 표현이야. 아니, 너무 좋아. 가사를 진짜 잘했어. 아직 아마추어라는 건 느껴지는 게 이런 가사나 이런 표현들 너무 이제 중간대예요. 중간중간에 번뜩이는 가사가 너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완성된 아티스트 같은 느낌은 아닌데 얘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잘 돼 이 정도면. 약간 리즈꾼즈 느낌이 들어요. 리즈꾼즈 느낌? 아니야. 가사를 저렇게 잘 쓴 애가 없어. 리즈꾼즈의 썰프샵 같은 노래 들으면 그런 느낌이었다. 까맣게 그리노는 맘 내 하얀 피부 너와 날가로 내 겨울은 길고 네 스타는 맨날 여름인 것 같아 내겐 저 파도가 위험해도 아니야. 최비에 가깝다. 특히 이 가사에서 꿈은 홍대 바다 넘어 도착하자 레이블에 생선보다 그곳의 고기 맛이 더 궁금했어 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그게 전형적인 최애비가 하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가사라니까. 최애비식 가사 풀어내기. 2화 보면서 처음으로 했던 무대였고 노모 진짜 나는 스윙스와는 다르게 노모 어때 이런 가사 쓰는 거. 스윙스 아까 모자이크 처리했잖아. 이해를 못하냐. 들려? 형이 돌린 거야 이거. 릴보이 안타까운 것부터 얘기하면요. 상업적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이게 영혼으로 음악이라고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힙합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방송에서 얘기하면 디플로우도 더 욕을 먹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 이슈가 또 떠오를 거야. 릴보이도 너무 크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답이겠거니가 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이제 대인기피증도 좀 생기고 우울해하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뜨고 싶고 대중적이고 싶어. 그래서 이런 걸 냈어. 나도 알아. 힙합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 근데 뭐라고 해. 기분 나쁘지만 뭐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진짜라고 하는데 가짜라고 매도하면 그건 진짜 답답할 거라고는 생각하거든.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까지 올 수는 있다고 생각해. 랩을 좀 얘기해보죠 이제. 그동안은 돈마약 여자 노래가 세상 노래를 까다가 일부러 들고 나온 거는 사람 노래가 돈마약 여자 노래를 까는 병원의 자유 쟤네들은 랩하지? 마약에 대해 노 아웃핏에 대해 시계와 수입 차차에 대해 벌 손에 자 래퍼 발럽대 컴 각자가 생각하는 진짜 힙합이 다를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럼 래핑하는 주기는 아티스트가 맞지. 그리고 릴보이가 결국은 자기 팀으로 갔어. 결국은 사람 노래 하러 갔다. 저뜻 갔으면 그야말로 전쟁인데 블루마저 사랑하러 갔다. 원슈타인! 원슈타인! 힙다마의 원픽이죠? 제가 뽑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래퍼 쇼미더머니의 개인적으로 밀고 싶은 아티스트예요. 나는 원슈타인 진짜 개성있어. 개인적으로 원슈타인 기대되네요 진짜. 기대... 우리 밀자. 원슈타인 쇼미더머니 3등 봅니다. 원슈타인님 이거 꼭 인스타에 박제해주세요. 일단 무조건 본선은 가. 원슈타인은 2화 통틀어서 탑이었다. 목소리가 너무 사기. 얘는 랩을 안 해도 되는 애야. 노래만 해도 되는 애인데 랩도 잘해서 랩을 하다가 그 목소리가 빡 나오니까 이게 빡 오는 거야. 내가 노래할 때 랩할 때 여긴 지구가 아니게 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들만 들어왔지만 새신사처럼 스스로 때를 만들어가. 내 재능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회사 작업실 안에 있는 검은색 CCTV를 켜봐요. 너대 목에 흑인 필터가 장착돼 있어. 맞아. 혼혈로 가자. 혼혈 필터가 장착돼 있어. 근데 제가 비판적인 걸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렇죠. No. 원슈타인한테는 통하지 않아. 얘의 주목할 만한 점은 정말 잘 짜왔다. 완벽하게 개성이 있다. 억울한 게 있는데 얘가 이제 노래도 하고 랩도 하는 포지션이고 내가 최근에 작업했던 곡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는 노래하고 랩도 혼자 할게. 아무도 박수 안 쳐주면 멋지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 내가. 얘네 카피캣이다. 예이아부셔. 그리고 자이언티가 극찬을 하면서 1분짜리 공연을 하는 건데 벌써 16마디 뭐 몇 마디 써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지만 이해가 참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세팅을 해오시니까 이런 거 듣고 싶었는데 사실 그 자이언티의 평에 공감이 잘 안 돼가지고. 그게 공감이 안 돼? 예. 와, 너 진짜 공감능력 쓰레기구나. 1분이야. 1분이면은 톡 하나 벌써 하나야.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톡을 날려. 왜냐면 벌써 16마디니까. 그리고 벌써만 해. 그리고 끝나. 근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꽉 채웠어. 심지어 중간에 뮤트까지 넣었어. 이게 고물 들린 것처럼 channel make up. Yeah, way happening. 나 원래 이러고 논다네. 뮤트를 죽였다가 박자 딱 맞춰갖고 다시 살렸어. 그것부터가 해별되는 점이야. 홈스타인 좋았습니다. 넘어가시죠.